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기상대 추첨 영상 20도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햇볕 밑에 서서 계시면 건강에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볼 수 있으면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국민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앞뒤 간격 좀 넉넉히 하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고 여러분의 본을 담당하는 하단에 꽃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절대 꽃을 꺾거나 말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경찰들 옷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경찰들 절대 꼬집지 마십시오. 꼬집을 기분 있으면 사탕 하나씩 주십시오. 그들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애국 경찰들입니다. 자, 전부 될 수 있으면 자리에 앉으세요. 서서 계시면 오늘 같은 날 잘 지나면 영상 20도 이상이 되면 일사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선거법의 저촉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다는 좀 저 중간쯤이나 이런 곳에 서 계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쓸데없는 선거법 때문에 저촉이 되거나 혹시나 하고 와서 그런 걸 꼬투리 잡아서 우리 태극기 집회를 훼손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절껏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높이 열려 보는 전당
될 수 있으면 자리에 좀 앉으십시오. 애국 국민들 자리가 얼마나 튼튼하길래 지금 6개월 동안 앉으시라 해도 안 앉으십니까? 어지간하면 좀 앉으세요. 자, 날씨 더운데 태양 볕을 바로 쬐시면 일사백란이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나라 지키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청 광장에도 잔디가 식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밟지 마시고 애국 시민들의 질서 정연한 민주적 집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 쪽에 계신 분들 특히 잔디 조심하시고요. 인도 대학문 앞에 화단 쪽에 예쁜 꽃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꽃도 애국 꽃이라 밟으시면 안 됩니다. 날씨가 23도면 거의 여름 날씨입니다. 나이 드신 어머님 아버지 형님 일사병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더위에 저를 따라서 고함을 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에 태우시나마니, 그리고 몸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나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들은 요 앞에 나와서 집회 참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이동 중에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유모차를 끌고 신어머니,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우리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 모두 앞쪽으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앉아 계시면 30분 내로 치료됩니다. 장담합니다. 혹시 부인병, 뭐 많은 병들이 따끈따끈한 아스팔트가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애국심까지 되었으니 어떤 병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어루로 내려오시고 저 뒤쪽이 튼튼 비었어요. 오늘 저기 광화문에서는 촛불 좀비들이 오늘 또 무슨 세월호인가 뭐 네월호인가 뭐 한다는데 저렇게 뒤쪽이 텅텅 비면 또 기자들이 사진을 잘못 찍어서 우리를 속상하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정결하시고 알아서 시청할 수 있는 이런 자질 이제 구름급 됐잖아요. 지금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엄지 쪽에는 그림자가 채있는 이런 쪽에는 70세 이상 노인석으로 지정해주고 여기 이런 땡빛에는 70세 이하 앉으시면 됩니다. 오늘같이 이런 날씨 머리에 정통으로 맞으시면 비타민 E인가 D인가 뭐가 풍부해져서 여러분 생명을 10년 이상 현장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 며칠간 저에게 전화를 걸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 핸드폰을 경찰에 잠시 맡겨뒀습니다. 아직 찾지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개소문이나 낭설 그리고 이상한 소리에 속아서 손상대가 미국으로 도망갔다 아니면 통영 앞바다가 있다 이런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소문에 속지 마십시오. 좌파들이 적어도 손상대가 태극기 집회에서 내려오면 태극기 집회는 반으로 줄을 것이다 엉터리 같은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등산객들이 줄어서 막걸리 파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도대체 산에 오던 사람이 다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겠습니까? 대한문으로 다 갔습니다. 대한문으로. 조만간 전국 산지기 막걸리 판매원들이 대한문에 쳐들어와서 산에 좀 오라고 아마 집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태극기를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은 오로지 태극기뿐입니다. 자라 깨라가 아니고 365일 태극기를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시간 늦지만 그래도 한번 외쳐보고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게도 여러분은 크게 하셔야 됩니다. 비슷할 텐데 혹시 여러분이 땀 흘릴까봐 지금부터 시원한 바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람아 불어라. 불기시오. 해요. 좀 있어봐요.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주신 우리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같은 한 집회를 가지기 앞서 옆에 같이 오늘 투쟁을 같이 할 우리 동지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로 사랑과 격려를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앞뒤 양 옆에 계신 우리 친지들과 친구들과 동지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따뜻한 오늘의 집회가 시작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냥 악수만 하지 마시고 어디서 누구신지 물어보세요. 전부 다 악수만 하면 그분이 어디서 오신지 몰라. 혹시 악수 잘했어? 저기 포항이나 아니면 저 통영 아니면 저 장수 아니면 저 칠곡 이런 데 오신 분들 여름에 놀러 오라고 하면 좋잖아, 그죠? 잘 새겨놓으세요.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24회 집회를 맞이해서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법과 질서를 지켜주시고 우리 태극기 집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또 비가 올 때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뻤고 여러분을 뵈는 순간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가 되고 앞으로 이 나라가 정의와 진리가 서고 민주주의가 발효되고 올바른 나라가 될 때까지 여러분과 하나 돼서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하기를 여러분 다짐하셨는데 기억들 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집회를 잘 이끌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6차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탄핵무효 국민저항본부 권영혜 공동대표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대회사는 나중 연설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애국 국민들께서는 모두 일어서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4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구속명령, 애국지사와 천안함 연평해전용사, 그리고 태극기 헌법수호 항쟁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경표, 조인환, 이정남, 김혜수, 김완식 애국열사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때쯤 되면 뭐가 나오는지 대충 알죠? 애국 국민 여러분! 500만 애국 국민 여러분! 어떻게 24차까지 오는 동안 사람이 줄지 않습니까? 대박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민주주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렇게 많은 분이 또 모였습니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연사분들의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태국 동지 여러분, 오늘 이 햇살 아래 우리 태극기는 더욱 눈부시고 여러분들의 함성은 더욱 가슴 뭉클합니다. 오늘 우리 집회를 시작하는 첫 연사는 공동대표 권영애 장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태극기로 힘차게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뵐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 이외에는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엄동선언을 넘어 이제 벚꽃이 만발했다가 지고 있습니다. 언발을 동동 부르면서 이곳에서 외친 지 언 5개월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사이 저는 지난 오랫동안의 금식 때문에 속이 탈이 나서 오늘도 썰인 속을 움켜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저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은
육신적으로 제가 아픈 것보다는 우리들을 비난하고 우리 태극기 세력을 견제하고 분란시키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더 아픕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광장에서 외침이 아무리 통곡으로 변하고 눈물로 변하고 이제 아스팔트에 피를 뿌리고 열사들이 나왔지만은 광장에서의 외침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정당을 만들자고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범한 이 정당을 장당에서는 안 된다. 가정 견제가 다 들어오고 태극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 오늘 여기도 보면 단일화를 하라고 하는 플랜카드가 많이 보입니다만은 우리는 처음부터 당을 만들 생각도 없었고 전국에 250개나 되는 지구당까지를 다 한다고 그러면은 막대한 돈과 인력과 조직이 얼마나 필요한데 누가 그와 같은 험난한 길을 가기를 자청하겠습니까? 그러나 5개월 동안에 우리들의 이 외침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제도권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창당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왜 창당을 했느냐? 그리고 당사를 구하려고 여의도 주변을 다 돌아다녔지만은 4, 5개를 돌아다니는 동안에 한 곳도 우리들의 당사로 계약을 했다가는 취소하고 약속했다가는 그만두고 하는 이런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저희들은 우리 애국 국민들의 여러 같은 탄핵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나라의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정당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단일화를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일화를 위해서 각계각층 그리고 각 당을 다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절대 우리들이 단일화할 수 없는 대상이 몇 곳 있지요? 탄핵을 주장했고 탄핵을 관철시킨 정당들 우리가 단일화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유일하게 희망을 걸고 있었던 소위 보수라고 주장하는 그 당 정당에서는 마저 태극기를 내려놓고 우리 깃발 아래로 오라고 무조건 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가시겠습니까? 탄핵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것이고 법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국정을 농단한 것은 아직도 따져봐야 하니까 그거는 듣고 넘어가자. 과연 이것이 초상집에 와서 운상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잘 죽었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모처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비유를 하자면은 아주 칼칼 새물이 솟아나는 지하수를 발견했는데 저수지에 물이 말라가는데 그 저수지에 물에 말라가는 원인이 뚝이 갈래갈래로 터져서 물이 계속 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이 맑은 지하수를 넣는다고 그 저수지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맑은 애국 국민들의 맑은 지하수를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그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이번 19대 대통령은 바로 그 전선이 단일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희망은 아직도 여러분들도 버리지 않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깃발 아래로 내려오라고 하는 주장하기 이전에 우리들은 이 여러와 같은 왜 탄핵을
무효라고 하고 왜 기각돼야 된다고 하는 이 애국 국민들의 마음을 수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열어놓고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 이 주권 행사는 저의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의 지도부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각 개인의 성스러운 참정권이고 주권인 것입니다. 함부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만일의 경우 어떤 단체에서 어떤 정당에서 단일화를 위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도 제시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 이 지도부에서는 결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할 것입니다. 특히 단일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그 전문은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엄동스러운에 여기 한번 태극기 들고 언발을 동동 구르면서 나오지도 않고 팔짱 끼고서 지식인 척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단일화 안 하면 망한다. 그 망하는 모든 세력들은 태극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동의합니까? 그들이 언제 한번 우리하고 같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의 초심을 잃지 말고 제가 오늘 여기에 복장은 지난해 12월 1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는 어명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모두 대한민국을 지키는 어명이 되자고 했을 때 그때 입고 있었던 이 복장입니다. 여러분 이 복장과 함께 저는 아직도 초심이 변치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있는 한은 결코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었었던 우리들은 결코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 애국대회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그 다음 이 집회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선거 계절이 왔기 때문에 선거 집회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집회는 허용이 대단히 까다롭게 되어 있고 정당의 집회는 그대로 허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새누리당의 당원이 됐든 아니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장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 정광용 사무총장이 얘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짧게 저희의 소신과 저희의 입장을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속에서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여기에 단일화를 외치기 위해서 이렇게 프랑카드를 들고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우리들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드디어 깨끗하게
장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태극기를 놓지 마시고 1년이 아니라 10년이 걸려도 태극기로 대한민국을 청소합시다. 지금 이희영씨 지갑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갑에 돈은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혹시 돈은 빼고라도 지갑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지갑 주우신 분 무대 앞으로 갖다 주시고요. 다음 연사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어제 그 상당히 좀 가슴 아픈 기사가 나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구치소에서 소화불량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몰라볼 정도로 지금 야유였다. 지금 이 기사가 하나 나갔고, 변호사비를 지금 돈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재판이거든요. 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변호사 비용을 지금 지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300억, 400억의 뇌물을 먹었다는 박 대통령이 왜 변호사 비용 하나 지불 못하고 있습니까? 뇌물을 안 먹었으니까 돈이 없는 거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깨끗한 대통령입니까? 반면에 지난주 일요일 우리 경남 탕기고, 경북 탕기고, 그리고 우리 손상대 사회자님, 우리 봉화마을로 내려갔습니다. 640만 불, 최하가 640만 불 먹은 권양숙 씨 만나러 내려갔는데, 경찰이 봉화마을 진입 1km 밖에서부터 막아서, 우린 1km 밖에서 떠들어야 됐습니다. 경찰이요, 지난번 촛불 집회들, 청와대 200m 앞까지 들어왔죠. 현직 대통령을 압박하는 집회는 200m 앞까지 허가하고, 이미 일찌감치 죽은 영부인 출신 그 사저에 1km 바깥에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영부인이면은 경찰을 1km 밖에 배치하지 말고 나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권양숙 안 나왔습니다. 끝까지. 자, 이건 돈이 없습니다. 자, 노무현 가족 640만 달러 수사를 위한 특검법, 우리 태극기 신당 새누리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겠습니다. 우리가 대선 이기면 바로 수사 들어가는 거죠. 자, 대선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12월 중순에 제가 여기서 처음으로 이 대한문 첫 집회 때 손석희 태블릿 PC 조작을 처음으로 제가 공개했습니다. 그때요, 지금의 인원의 한 5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지난 12월에. 그때는 우리가 지금 이 탄핵이 뭔지, 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 여론조사가 탄핵 반대가 한 20%였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자, 1월 달부터 점점 진실이 드러났죠. 헌재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JTBC 진실이 드러나고, 고영태 일당 진실이 드러나고, 우리 인원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20만, 30만, 500만 계속 늘어났습니다. 3월 1일, 3월 7일, 서울시내 여기 을지로부터 남대문까지 가득 채웠죠. 근데도 여론조사는요, 단 한 명도 탄핵 반대가 안 되고 똑같이 20%였습니다. 12월달 여론조사와 3월달 여론조사가 똑같은 거예요. 탄핵 반대 숫자가. 우리 집회는 몇십 배가 늘었는데 여론조사가 한 명도 안 늘었습니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지난 재보선, 4.12 재보선 결과 나왔죠? 재보선 여론조사요. 엉망진창이었는데 결국 경북 상주에서 투표율이 54%, 역대 최대의 투표율이었습니다. 그 54% 투표한 사람 중에서
77%가 친박 후보한테 표를 줬습니다. 숨어있던 샤이모수 다 튀어나와가지고 박 대통령 어드랑 풀려고 표를 다 던진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종편 브로커들 재보선 분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고 있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자, 이번 대선 이제 뭐 5월 9일이죠. 지금 이번 재보선도 보면요, 이미 우리 태극기 세력이 앞서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에 안 잡힐 뿐이지, 여론조사의 조작에 의해서 가려졌을 뿐이지 우리가 분명히 앞서 있을 겁니다. 자, 지난 탄핵이요, 저는 해가 서쪽에서 뜨지 않는 이상 저건 절대 실패한다고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작이고 말이 안 되는데 해가 서쪽에서 떴는지 탄핵이 인용돼버렸습니다. 지금 종편의 브로커들, 우리 태극기 세력이 대선에서 이기려면은 해가 서쪽에서 떠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이미 해가 서쪽에서 떴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면 누가 이기는 거죠? 근데 그건 조작하는 여론조사와 언론의 입장이지 해는 그대로 동쪽에서 뜹니다. 우리가 그대로 이기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언론 여론조사 그딴 거 보지 말고 우리 하던 대로 탄핵의 조작의 진실, 사기 탄핵의 진실만 더 알리면요, 그거 갖고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내일도 우리 대구에서 마지막 태극기 집회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 팔방 전국에서 수많은 행사가 있을 텐데 다 참여해 주십시오. 그것만 다 참여해 주시고 탄핵의 진실만 알리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린 5개월간 혹독한 동계훈련을 마친 특수부대입니다. 태극기 전사들입니다. 우리가 해냅시다. 감사합니다. 심장의 소리들이 떨리는 저곳,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이루랴. 남북으로 끊어진 별의 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핵
진실만을 알리는 우리 애국 방송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진실의 목소리를 널리 펼칠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진실된 언론인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TNJ 대표 정미홍 대표님께서 이 사태를 고발해 주시겠습니다. 영하 15도 그 혹한 속에서 같이 발 시리며 동동구르며 떨덜 떨면서 시위를 했는데 이제 옷차림에 보니까 또 햇빛 가리개를 보니까 참 감개가 무량하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꾸준하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의 그 열정과 애국심에 정말 존경심 우러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무려 다섯 장이나 되는 저의 이야기를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3분만 하라 그래가지고 되는 대로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온전하게 제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았던 것이 지난 6년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속고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돼야 된다고 믿었었고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민주화의 상징이라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보네.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받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들려는 그런 자들을 민주투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 지금 고해성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왜곡되고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나만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주는 대로 받고 들리는 대로 믿고 깊은 공부 없이 살았습니다. 우연히 낙곰수라는 팟캐스트 방송을 듣고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불과 6년 전입니다. 이 사회가 그저 먹고 사는 데 바빠서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키고 있는 것만 제가 개탈했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50이 넘어가지고 제가 대한민국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은 여생을 보낼 이 나라, 제 딸이 살아갈 이 나라의 미래가 너무나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낙곰수는 이 사회가 얼마나 천박하고 무책임하고 폭력적이 되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욕설과 허위 추정과 아니면 말고 하는 무책임, 배신, 대한민국은 너무나 오염되어 있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쓰레기 같은 그 언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것에 수십만 명이 박수를 치고 소위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 정치 리더라는 자들이 어깨 동무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들을 잘한다고 하면서 표를 구걸하는데 저는 너무나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대한민국은 제가 알았고 믿었던 그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고 했는지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라고 혜택받은 사람으로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시시때때로 좌불안석이 되었습니다. SNS를 시작했고 한마디씩 나라 걱정과 비판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고 발전시켜온 것은 보수 국민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당에 가입을 했고 종북 좌파와 싸우고 있는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종북 성향 지자체장 퇴출시키자는 트윗 한 번 올렸다가 재판 폭격을 받고 걸핏하면 사냥당하는 마녀가 됐습니다. 제가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을 다 들었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제 딸을 찾아내서 강간해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저의 딸의 등하교에 사람을 붙여서 경호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저의 사업은 무너졌고 어려운 환자들을 돕던 저의 봉사단체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재판이 일상이 되고 일상은 투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극우라는 말도 안 되는 타이틀을 고정으로 뒤집어 쓰고 저축해두었던 노후 자금 다 꺼내쓰고 수많은 경찰서와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민형사 재판에 불려다니면서 6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냥 곱고 편안한 노후를 꿈꾸던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도 투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고집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불의와 폭력에 절대 굴하지 않는 저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코 저런 망국적인 집단, 매국노들, 어리석고 천박한 집단, 반국가적 집단에 질 수 없다고 매일 다짐했습니다. 거리에서 싸우던 아스팔트 애국 보수 인사들의 투쟁사를 알게 되고 저는 저 자신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고생을 좀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절망시킨 것은 저 머리가 없는 종북 집단이 아니라 보수 국민들, 특히 리더라는 사람들, 권력에 붙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가 왜곡되고 안보가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가치가 괴멸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고 자기 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대의보다는 사익을 우선하고 나라보다 내 가족이 먼저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그런 이기주의로 방치된 대한민국을 저는 가슴 아프게 돌아보았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알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알면서 외면하고 불의에 입 닫고 눈 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2년 가까이 아무 희망 없이 살았습니다. 넘어가는 대한민국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 애써 마당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탄핵 사태가 왔습니다. 저는 여성 대통령이 과연 당선될 수 있을까 싶어서 종북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박 대통령을 연구했습니다. 그분의 일기를 읽고 눈물을 흘렸고 그분의 책을 읽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18년 정치 생활에 단 한 번도 부정한 돈 받지 않은 대통령을 저 매국노 집단이 엮어내는 것을 보고 저는 또다시 광우병 세력 진북 집단의 준동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정말 무너지겠다는 생각에 집회에 뒤에 나왔다가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제가 처음 연설하면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힘이고 마지막 희망입니다.
애국파리들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새누리당 엄청난 공격과 마타도와 분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께 여기서 맹세코 말씀드리지만 제가 SNS에 올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거 단 한 가지도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 안위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 안 됩니다. 한 마음으로 올곧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방치한 탓에 회복하는 것도 오래 잡고 가야 됩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핵심은 핵입니다. 국회. 무너진 안보의식입니다. 둘째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헌법 가치와 법치의 실종입니다. 이 둘은 같이 갑니다. 누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누가 이것을 바로잡겠다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밀어주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뭉치면 할 수 있습니다. 뭉쳐서 해냅시다, 여러분. 새누리당으로 뭉쳐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앞으로 한 몸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드리는 애국 동지 여러분, 저는 시골 강원도 춘천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입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어서 이렇게 6개월 가까이 이 대한문 앞에서 여러분이 애국심을 잃고 있습니다. 사랑 드리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얼마나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서 나라 걱정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 애국 동지님들께서 저만 지방에서 여기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와서 눈물로 이 우리 애국 광장에 모여서 손빛만 봐도 나라 사랑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모두 감동했습니다. 나라의 부끄러움이 이 지경에 이르고 국민이 역됨이 지금 이 지경인데, 이 모든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종북 좌빨들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치 패거리들, 김영삼의 상도 동계와 김대중의 동계동계 무리들이 지난 29년 동안 우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여태까지 태극기 물결이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도 한 번도 언론상 비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없는 것으로서 이런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한심하기 짝이 없는 무리들을 누가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아드님, 따님들과 여러분들의 지도부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매진할 때만이 이 종북 좌빨들을 몽땅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9년 동안 속고만 살아온 세월 속에서 김영삼이 1994년 대한민국 국민교육헌장을 폐쇄해버렸습니다. 이 국민교육헌장의 폐쇄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구국 새마을 정치를 말살하기 위한 그러한 폐쇄였습니다. 거기에 따라다니는 종자들이 바로 지금이 정치하는 무리들입니다. 지난 29년 동안 여러 가지 정치 현상이 일어나지만 김영삼은 그 위에 전교조를 내세워서 우리 아들딸을 바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쟁이는 전교조를 합법화시키고 애국자 우리 같은 원로들, 교사들을 몽땅 이해찬이라고 하는 이상한 종자를 내세워서 모두 쫓아버렸습니다. 우리를 애국세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새누리당이 재창당되었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수호와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구국 새마을 정신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체성 사수정신으로 새누리당이 다시 재창당되었습니다. 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뭉치지 않는다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놓고 우리 자손들 모두는 이 태극기를 흔들 한치의 땅도 없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칩시다. 모두 모든 후보들이 애국한다면 태극기 기치 아래 모두 단일화되어서 뭉쳐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가 지금 선거법 걸릴까봐 이름은 못 밝히고 문실한 사람하고 저 안에 있는 박원순이가 둘이 만나서 머리를 쳐대고 겨우 뽑아낸 게 촛불 집회를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겠답니다. 강남은 가장했어. 밤마다 촛불 들고 나온 인간들 뒤편에서 술판을 벌이고 고성방가에 방열을 일삼는 전세계 수치스러운 이런 장면을 노벨상을 받게 한답니다. 촛불 집회가 노벨상을 줄 일도 없겠지만 태극기 집회나 그러면 노벨상보다 더 큰 노노벨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에 대한 투쟁을 해오던 최고조에 달했던 사건은 3월 10일의 항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하듯이 3월 10일은 대한민국의 법치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상처가 깊이 하여 있고 그때의 항쟁에 아직도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날 항쟁의 사건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고 나온 경찰의 폭력 위상을 증언해 주실 정함철 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정함철 위원님. 오늘도 정함철이 띄워주네. 네,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자유 대한민국 건국의 미란이 되셨던 서북청년단, 그 조직을 재건했던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 정함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추억의 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3월 10일 헌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짓밟는 그 순간 여러분은 다 현장에 계셨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준비 재판관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그 발언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모두가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우리 탄기국 대변인이신 정광용 대변인께서 통명 사문을 통해서 발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순간에 우리 각체가 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 얘기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의 기각이 되면 국민 혁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태극기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만약에 인용이 되면 우리는 인정하고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옳았습니까? 제가 지난 4월 12일 날 종로경찰서에서 폭력, 재물손괴, 미수죄로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옆에서는 우리 정광용 대변인께서 같이 조사받고 있었는데 수사관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도 기가 막혀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날 탄핵이 인용이 되는 순간 저는 저 개인의 혁명 주체의 그 의지를 가지고 지하도로 내려가서 저 촛불 세력으로 저는 건너갔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그들에게 갔던 이유는 저들의 저 더러운 실상을 저들이 평화라고요? 저들의 거짓된 위선적인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가 죽을까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러나 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경찰의 제지로 제가 현장에 돌아왔을 때 이미 경찰 버스 위에는 우리 흥분했던 애국 국민들이 일부는 쇠파이프를 들고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 우리 탄기국 주체부에서는 단 한 번도 폭력을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폭력 저항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나온 쇠파이프인지 저는 몰라서 즉시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우리 애국 동지님들 설득해서 그 쇠파이프를 회수했었습니다. 제게 주신 분들 여기 계시죠? 회수한 쇠파이프들을 경찰 중에 다 던져줬습니다. 우리는 폭력적인 집회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런데 1차 차벽이 있던 경찰차 버스에서 나오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쇠파이프를 들고 나오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그 경찰차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경찰차 안에 온갖 쇠파이프, 로프, 사다리, 폭력 시위 도구가 절대하게 늘려져 있었습니다. 맞아. 그것을 보신 분들 여기 계시죠? 분명히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그 사실 저는 알 거라고 하고 저는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 수사는 아주 금시초문이라면서 저에게 그런 일을 있을 수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누군가가 쇠파이프를 지워준 걸 제가 달라고 했을 때 제게 던져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경찰들에게 던져줬습니다. 10여 차례 이상 제가 던져줬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바로 정인입니다. 바로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 경찰관들이 폭력 집회를 사주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현장에서 당시 현장을 책임졌던 경찰관들 그 수장을 폭력 시위 사주 또는 그걸 조장했던 그 책임을 묻고서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 다음날 우리가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 그들은 아무리 혐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일날 그들이 갑작스레 우리 국민자원본부 본부를 습격을 해서 거의 하루 종일 업무가 마음이 될 정도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올 게 있겠습니까? 저들이 폭력 집회를 사주해서 그 자리에서 다수의 애국 시민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가 마르기도 전에 그 죄를 우리에게 덮으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자리에 계신 애국 동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버스 안에서 그 폭력 집회 시위 도구가 있었던 걸 직접 보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당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탄핵 인용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군복을 입고 온 이유가 지금 보십시오. 눈만 돌려서 세계를 돌아보면 지금의 한반도는 전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언론들은 철저히 침묵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곧 다가오는 대선 우려하지 마십시오. 절대 주저하지 마십시오. 애국 보수 진영의 분열은 없습니다. 우리 끝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다리시죠. 기자들이 제게 묻습니다. 오늘 태극기든 애국 국민이 몇 명쯤 왔습니까? 거짓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도 줄어들지 않는 태극기 집회를 눈 알아보면 알 텐데 왜 자꾸 묻습니까? 지금 앞에 우리 정남철 씨가 말씀하시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이 터질 위기 일발에 상당히 위험한 처지가 되고 있는데 TVS랑 나온다는 것이 꼬라지 보이시랑 남창 고연태가 나옵니다. 이놈의 자식한테 관세층에 뭐 2천만 원이 아니야? 이놈 들어갔을 때 봐라 국정농단의 죄를 물어서 이놈을 저 차가운 구치소에 20년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태극기 이 물결에서 왜 우리가 한 뜻을 모아서 정당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까? 이렇게 그냥 휘날리는 태극기 에너지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우리가 바라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바로 그 일을 분명히 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정정당당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시절도 언제든지 우리가 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태극기를 높이 흔들며 우리의 뜻을 힘차게 더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3월 10일 우리가 든 것은 오로지 이 태극기 깃발 하나와 정의를 세우겠다는 우리의 열정 하나였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우리 정의의 외침을 경찰은 아직까지도 정광용 대변인이 또 우리 단기국 집행부가 폭력을 유도해서 일어난 이 사태였다고 아직까지도 주장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공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정광용 대변인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제가 앞에 나오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에 각자의 마음을 표시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울 겁니다. 저보고 차에 이제 안 본다고 하고 손상대가 어디 갔나 찾아내라는 사람도 계시고 한데 제가 다시 사회를 보게 된 이유는 선거가 끝나도 여러분하고 같이 태극기 집회를 할 것입니다. 제가 정강영 대변인에게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앞장서서 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시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약속합니다. 대선 기간 짧지만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보수 단일화를 이렇게 내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제 힘으로 그리고 우리 태극기 힘으로 반드시 보수 단일화를 이렇게 해내겠습니다. 손상대사에서 답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보수 화이팅! 화이팅! 생각보다 화끈한 사람입니다. 자, 작년 가을 소수가 서울역 옆에서 모여서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만에 그 눈물 흘리는 겨울날 지나고 3월 3일째에는
서울역에서부터 동대문까지 태극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절망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모여있을 수 있는 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새누리당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 지금 현재 제1호 당원 자리는 비어있습니다. 제1호 당원은 누구를 위해 비어놓았겠습니까? 우리가 제1호 당원을 비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1호 당원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시고 대통령님이 나오셔서 입당원서를 쓸 때까지 제1호 당원은 당원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경찰이 저를 9시부터 밤 늦도록 조사를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우리 국민장보부 사무실 두 개를 압수수색하고 제 핸드폰도 압수수색하고 제 차도 압수수색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그날이 제 집사람 생일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집사람 얼굴 보기가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3월 10일 사망자가 나오고 사람이 그렇게 다친 책임은 아까 정함철 씨가 증언한 바로 그런 것. 어떻게 경찰차 안에서 새 파이프가 나옵니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피 흘리고 땀 흘리면서 이루어낸 태극기 집회가 정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당이 창당되었으니까 태극기 집회는 나도 신분이니까 나를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태극기 집회가 주식회사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상업하는 물건입니까? 우리도 받아야 되겠네. 또한 방금 손상대 교수님께서 단일화를 요구하셨고 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단일화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극기 집회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그 다음 주 토요일에도 계속됩니다. 다만 그 형식이 태극기 집회가 아니라 선거 유세장일 뿐입니다. 선거 유세장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지금은 선거법 때문에 뭘 말을 못하잖아요. 선거 유세장에서는요 문 안 뭐 싸그리 까도 되는 거고요. 우리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됩니다. 오히려 훨씬 편한 집회가 여기서 바로 열립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여기로 그대로 집결하시면 됩니다.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도 변한 거 없고 장소도 변한 거 없습니다. 매주 토요일 마음껏 태극기를 흔듭시다. 그리고 내일 오전 8시 30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이 자리에 관광버스가 가득 찹니다. 대구로 갑시다. 대구에 가서
태극기의 물결을 다시 한번 연출합시다. 장소. 우리공원. 여기서 누구를 연호할 수는 없지만 버스가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짐작되시죠?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주시겠습니까? 새벽에 오실래요? 저도 새벽에 기다릴게요. 나오세요. 이거는 선조랑 관계없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집회 마치고 행진이 끝나고 나면 새누리당 당사로 모여주세요. 새누리당 당사는 새누리당 당원뿐만 아니라 태극기를 든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가깝습니다. 당산역으로 오시면 안내하시는 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 끝내고 이 얘기를 태극기 헤드쿼터 태극기 총본부로 모입시다. 제가 첫날 서울역 집회를 기억했을 때 제가 제 소속된 카페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대 쓴 그 자리가 최후의 봉. 우리마저 흔들리는 미래는 없다. 피 흘리며 지킨 대한민국, 땀 흘려 세운 대한민국, 먹구름 뒤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다. 가자 가자 승리의 길을 가자. 이게 첫 태극기 집회를 열 때 카페 대문을 바꿔버리고 지금 현재도 이 문구는 변하지 않고 붙어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이기는, 우리가 가는 길이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게 될 길을 들었다가 촛불의 몇 배 되는 위세로 태극기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깜짝 놀랄 정당이 창단됐습니다. 4월 5일 창단하고 4월 9일 첫 국회의원님이 입당하시고 4월 10일 정당 등록을 하고 4월 15일 오늘 그 후보가 드디어 선관위에 등록했습니다. 일단 이름 이야기 안 하면 선거법에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첫날의 글을 새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앉아계신 그 자리가, 여러분이 돌아가서 서있을 그 자리가,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누구하고 식사하고 있을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누군가 만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자리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커피를 마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면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마저 흔들리면 미래는 없다. 피 흘려 지킨 대한민국, 땀 흘려 이룬 대한민국, 일시적으로 먹구름이 끼었다 해도 그 먹구름 뒤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가자 가자 승리의 길을 가자. 가자 가자 승리의 길을 가자. 내일 이 자리 토요일 오후 2시 이 자리 갑시다. 승리의 길로 가자. 승리의 길로 가자. 승리의 길로. 승리의 순간까지
인생이 됐습니다. 빨리 봐도 다시 살아나야 하는 국산잡지 인생이 됐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밟아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혹시 이번에 여러분들이 봐서 잘 아시겠지만 이분 나오면 절대 이름 외치면 안 됩니다. 알지요? 그래도 외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외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항상 정의로운 방법으로 법에 따라 이 전투에서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에서 이 불의에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던 저 비겁한 국회의원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뽑아주고 직접 키워주고 직접 보살펴 주었던 그 모든 정치 인재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압당하고 말도 안 되는 불의에 공격을 당할 때 모두 외면하고 비겁하게 도망갔습니다. 이 모든 탄핵 이 여정 속에서 유일무이하게 용기와 소신으로 정의를 부르짖었던 우리의 조원진 후보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많이 편찬다고 하시는데 제가 사저에 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님 이겨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많은 고통을 이겨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 반드시 이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탄핵 반대 세력과 탄핵 찬성 세력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정쩡하게 중간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탄핵 주도했던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그전에는 도장 들고 나르샤에서 용도 다리에 있더만은 지금은 대한민국 남자의 무시받을 자존심을 다 끊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가 계신 대통령한테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막말을 하는데 김무성 가만히 놔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영도다리 쳐다만 보지 말고 영도다리에 뛰어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답지 못해요. 촛불 세력들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위장 촛불 집회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졌습니까, 여러분? 아직 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대치기를 우리 애국 국민들이 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 종북 좌파 세력들이 주도하는
민중민주주의의 힘을 얻고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조선인민공화국 김정은의 대통령 후보로 나가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중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세월호가 전부 인양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월호 사고가 나는 날입니다. 세월호의 희생은 많은 학생들과 많은 분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시청에 있는 박원순 시장은 세월호가 침몰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잠수함에 의해서 격침되었다. 잠수함의 충돌에 의해서 격침되었다. 혹은 한국의 잠수함에 의해서 폭침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박원순 시장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세월호 파리를 했는데 세월호가 마냥 올라오나니까 자로부터 시작해서, 자로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로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그런 주장했던 사람 대통령 선거 전에 자기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실이 묻힐 뻔했는데, 진실이 묻힐 뻔했는데 그 세월호를 인양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인양되고 난 다음에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러분, 이게 정의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까, 여러분? 5개월 동안을 종편과 방송과 언론들이 완전히 백대빵으로 이 대통령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자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새누리당 대선 후보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실어주지 않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참깨방송, SNS, TMJ, TMA 등등 50만 명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이 있다. 그래서 겁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 방송은 이야기 왜 안 하노? 존경하고 사랑하는 외국 국민 여러분, 저는 검찰총장에게 경고합니다. 혹여 고영태 일당을 이 정도의 2천만원, 3천만원 먹은 걸로 그냥 듣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고영태 일당의 핵심은 조작했는 태블릿 PC요. 고영태 일당이 2년 전부터 준비했던 한판 뒤집어버리겠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고영태 일당이 얘기했던 컴퓨터가 검찰에서 얘기하는 제수실의 태블릿 PC인지 그것도 조사해야 합니다. 고영태와 혐의, 조영태와 같이 모의했던 검찰이 누군지, 언론인이 누군지, 정치인이 누군지를 밝혀야지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는 대통령 사면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후보들이 말이 많은데 그런 사면 우리 애국 국민들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사면함과 명예회복은 우리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이 우리 스스로 한다! 우리 스스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장 석방시키겠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태극기가 처음에 시작된 마음으로 우리 태극 애국 국민이 500만의 태극 애국 국민이 하나 될 때 우리는 대한민국의 500만 태극 애국 국민 여러분,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김무성이 얘기하는데
내가 제일 골목이 심한 인간이 이 자입니다. 오죽하면 별명이 무대뽀개서니까. 우리는 앞으로 IQ가 단자니 이런 인간들은 국회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비싼 국민 세금으로 금팬지 만들어주니까 금팬지는 어디가 다 팔아먹었는지 3년 동안 세월호 팬지 만들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 세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이 터져라 외쳐야 됩니다. 국회! 왜냐하면 바로 이런 젊은 우리 청년 지도자가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청년 지도자를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많이 양성해 낼 것입니다. 이 골로를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중간에서 음해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았지만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도 시청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서울역을 가득 채우고 헌법재판소를 앞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시청에서 눈보라를 맞아가며 그리고 3월 1일 서울역에서 동대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도 우리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이며 우리가 이룩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민경원이 왔는데 처음 11월 19일 서울역 앞에 갔을 때 가졌던 마음과 지금의 우리의 마음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모함에 빠지고 음모에 빠지고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누명을 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고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참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왔습니까, 여러분? 거짓과 조작으로 대한민국의 진실이 묻히고 행동하는 소수에 의해서 태극기의 절반도 안 되는 촛불을 든 그 소수의 망령자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에 빠졌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억압하는 국회의원이 무섭습니까? 검찰총장이 무섭습니까? 경찰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번 탄핵을 주도한 저 반란자들과 반역자들을 우리 손으로 끝장냅시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18 가산점을 폐지하자고 그렇게 외쳐댔는데 이제 할 수 있습니다. 5.18 가산점 폐지합시다. 귀족노조 민노총 그리고 전교조 그렇게 우리가 해체하자고 했는데 해체합시다. 대한민국의 모든 거짓과 위선을 우리가 바로잡읍시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는 인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이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오로지 거짓의 편에 맞춰서 춤을 추고 그들의 눈치를 보며 기껏 소수밖에 안 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며 눈치를 보는 자들, 심지어 북한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 지금의 정치인들과 기득권이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종북 세력들과 귀족 노조들, 좌파 기득권 세력들 전부 다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여러분. 우리가 흘린 눈물 절대로 잊지 맙시다. 우리가 흘린 눈물로 다시 저들을 심판하고 이 대한민국의 반역자들을 심판합시다. 오늘 태극기 집회 인원이 절반도 안 될 거라고 주변에서 방해하고 음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천을 가득 채우고 있고 이것은 기적이며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끝까지 함께합시다. 저를 보고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청년들이 앞장서야 하는 일에 우리의 선배님들께서, 우리 기성세대 분들께서 거리에 나오게 된 것을 저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고 대한민국의 진실을 바로 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여러분. 오늘 행진 코스부터 말씀드리고 면사 면
몇 분 더 모시고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문에서 시작해서 을지로 입구역 그리고 한국은행을 지나 숭례문, 염천교, 중앙일보 그리고 다시 대한문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행진을 마치고 오시면 면사 몇 번 더 연설을 듣고 이후 당사일까지 가는 안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2호선 당산역 1번 출구로 나가시면 되는데 행진 모두 참여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사는 대구에서 올라오신 오영국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태극기로 힘차게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드라스맨입니다.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칩시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최근에 사이비 보수파리들과 옥사랑 탈선 저지를 쓰러온 인간들이 태극기의 민스집을 혼란시키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피눈물을 함께 흘린 저희들의 애국 동지애가 사악한 자들의 새치 혓바닥에 흔들리겠습니까? 우리는 분열 세력들을 철저히 응징을 해야 합니다. 조언밖에 안 되는 기득권 세력을 차지하려고 음해하는 세력도 우리는 철저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태극기를 사랑하며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모인 것 아닙니까? 나는 1980년 5월 18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ROTC 17기 육군 중위 계급장을 달고 이른바 5.18 사태 그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부름을 받은 나는 반란자가 되어 있고 그들은 유공자라는 이름으로 온갖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5.18 가산점 폐지와 탄핵 세력과 전쟁을 선포하고 탄핵 세력을 응징할 수 있는 후보를 우리는 뽑아야 합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종북 좌파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쓴 대통령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태극기를 든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태극기 물결을 일으키는데 불소시지가 되기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조그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태극 전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는 우리 용서를 하지 맙시다. 애국 동지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우리는 다시 한번 태극기의 기적을 만듭시다. 잘한다. 우리의 최종 목표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저 강화문에 세우는 승리의 그날까지 끝까지 갑시다! 감사합니다! 최고다!
하십시오. 우리는 선거가 끝나도 태극기를 들고 이곳에 모여서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을 처단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제가 앞장 쓰겠습니다. 자, 모두 이제 행진에 참석하시고, 오늘 행진은 진행 방향만 도로를 하려했습니다. 전차선이 아닙니다. 앞에 대오를 잘 따라가시면 행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